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생생 소식 원자양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보면 눈물이 말라서 노안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면 쉽게 피로해져서 노안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 요즘 30, 40대에게서 젊은 노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을 보실 때 1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해주고요. 일부러 눈을 자주 깜빡여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또 음식 중에서는 녹황색 채소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에 쏟는 애정과 관심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돌리는 거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스마트폰보다 내 앞에 친구와 가족들의 말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전통시장 생생 소식 오늘도 생생하게 출발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장 정보들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은 물론 전통시장 주변 관광지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주변 관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요, 1926년에 개설돼 8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 보령중앙시장입니다. 조선 후기 보부상들의 교역과 소통의 공간으로 시작된 보령시 최고의 전통시장인 이곳에서는요, 옥마산 아래 왕복 5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시골의 정겨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대천 레일바이크가 운행하고 있고요. 석탄 산업의 역사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석탄 박물관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요, 매달 1일과 6일마다 열리는 추억과 꿈을 파는 천년장터 한산 오일장입니다. 이곳에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립생태원부터 한산 모시의 1500년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한산 모시관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8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경북 경산의 하양 공설시장입니다. 최신식 마트형 시장은 물론 매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이 공존하는 이 시장 주변엔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관봉 석조 열애좌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갓바위와 신라시대 때부터 더윈바위샘이라 불려진 지하 500m 백반석 안반지층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로 유명한 상대 온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즐기고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 전통시장에 가실 땐 주변 볼거리들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전국 팔도 전통시장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전통시장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전통시장 하면 맛있는 먹거리들 빼놓을 수 없겠죠. 온양온천 전통시장 내 맛집들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우리의 입맛을 책임질 리가 있으니 한국 밥상의 자존심이자 보글보글 소리까지 맛있는 청국장! 지금 그 구수한 맛을 만나러 갑니다. 제대로 된 청국장 맛을 볼 수 있다는 이곳, 온양온천시장인데요. 시장의 모습이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 청국장 잘하는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장을 보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절로 발걸음을 옮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청국장집. 이곳에 터잡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저기 3355 모인 곳엔 모두 청국장으로 밥상을 채우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그 맛을 봐왔지만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이곳만의 청국장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된장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맛있다. 끓인 거라서 맛있어요. 재래식이라. 맛의 비결은 주인장이 직접 담근 된장에 있었네요.
때문일까요? 이곳의 청국장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음식은 우리 아이가 안 먹는데 이 식당 음식은 잘 먹어요. 여기 식당의 맛은 최고예요. 그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곳,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분주한 손길들, 그 속에서 나란히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청국장. 와, 정말 맛있겠죠? 청국장의 생명은 바로 요 젠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집에서 직접 우리콩으로 정성과 시간을 공들여 뜨는 된장은 빛깔부터 이렇게 남다릅니다. 이곳 역시 청국장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는데요. 갖은 채소를 송송 썰어 넣고 된장을 넣고 된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김치와 두부까지 넣어주어 중약불에서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향과 보글보글 소리에 귀까지 즐거워지는 청국장 완성! 청국장과 함께 한상 차려진 밥상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네요. 청국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성분을 흡수하고 배출에 다이어트와 변비 해소에 좋고요. 뇌졸중과 당뇨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발효식품 청국장. 대한민국 밥상의 자부심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하죠. 주인 아줌마들이 요 골목 쪽 안쪽에 그 대근 식당이라고 이렇게 난 그 대근 식당일 때부터 단골로 하는데 그곳은 식당을 우려요. 찬바람이 불어올 때 먹으면 제격인 우리네 전통 음식 청국장. 입맛은 물론이고 고향의 맛으로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1등 효자 음식 청국장으로 깊어가는 가을 한 뚝배기 해보시니 어떨런지요. 온양온천 전통시장 소머리 국밥의 소머리에는요, 지방이 적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이 많아서 피부 미용에는 물론 관절 기능도 개선시키고요. 구수한 청국장은 노화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키우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끈뜨끈한 국물들, 절로 당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넉넉한 인심으로 허전한 마음까지 꽉꽉 채워주는 이 장터의 음식들을 올가을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의 생활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시청자 퀴즈, 통통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통통 퀴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문제 해설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는요, 서양화가 이중섭 거리가 연결돼 있죠. 이중섭 문화거리는 불같은 예술혼을 사르다 40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화가 이중섭을 기리기 위해 이 피난 당시 거주했던 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인데요. 그렇다면 보기 중 이중섭 화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자화상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신 나혜석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이 사실 나혜석 선생님의 작품은 서구에 대한 동경을 그린 작품이 많죠. 반면 이중섭 화가의 작품은 소나 가족 같은 이 토속적인 소재가 많은데요. 1번과 3번 모두 이중섭 화가의 대표작이지만요. 특히 3번 흰 소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통통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우체국 쇼핑의 특산물을 상품으로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시작해볼까요? 하동 섬진강에 화계장터가 있다면요. 보성강에는 네모장이 있습니다. 장터의 이름이겠죠? 매월 5일과 10일 날 열리는 이 장은요. 옛 지명을 따서 돌실장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네모장이 열리는 지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요. 멜론. 2번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의 몸을 빠뜨린 효녀심청. 3번 절개를 지킨 철벽녀로 유명한 그녀 춘향입니다. 오늘 퀴즈를 풀려면요, 먼저 이 네모장이 어디인지부터 아셔야겠는데요. 네모장은요,
1770년에 간행된 백과전서, 동국문헌 비고에도 기록이 돼 있을 만큼 오래된 장이라고 합니다. 네모장은 순천에서 넘어오는 길목에 있어서요. 한때 이 남도의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오일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힌트 나갑니다. 자, 돌실이 과연 어떤 지역의 옛 이름인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울 수 있어요. 자, 과연 네모장이 열리는 지역과 관계가 없는 부기는 몇 번일까요? 힌트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전통시장 생생 소식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전통시장 생생 소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리포터 조영지였습니다. 네, 전통시장 생생 소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호두나 잣, 땅콩 등 견과류는요, 몸에 좋은 씨앗으로 유명하죠.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고열량 음식들을 먹을 때 불포화지방이 들어있는 견과류들을 같이 곁들여 먹어주면 참 좋다고 하는데요.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고소한 영양 간식이 되지만 샐러드나 멸치볶음에 첨가하거나 비빔밥에 으깨서 넣으면 맛과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건강 정보들 잘 챙기셔서 견과류로 맛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